우리 광해대학교 병원의 최고 의사들로 구성된 세계적인 협진팀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국내 성공률 50% 이하의 고난도 수술과 희귀 질환의 극복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메디컬 탑팀을 소개합니다. 방이야, 방이! 방이야! 지금 응급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팔세 여하고요. 피오동반된 긴장성 기우환자입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의심이 드셨어요. 서정 교수는? 지금 수술방 들어가셨습니다. 네, 과장님. 그래요? 주재 선생님 잠깐만요. 은바이 하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저 환자 때문입니까? 저 환자만 응급이고 우리 밤이는 응급 아니에요? 지금 흉부외과에서 수술할 수 있는 분이 서정 교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저도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했고요. 미국 메이스 메디컬 센터에 있었습니다. 박태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술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도발형 수술은 보통 피부 절개 없이 도관에 삽입하는데 박 선생님은 절개해서 삽입하시더군요. 대퇴정맥을 능숙하게 찾아내신 것도 놀랐고요. 어? 저 출혈이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출혈이 심해지는데요? 환자 CT 결과 다시 보여봐. 포슬린 에이올테야. 대동맥 석회화가 심해요. 왼쪽 가슴을 열어서 흉부 하인 대동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출혈 더 심해집니다! 더 위쪽에서 대동맥을 잡아야겠어. 저 위험할 텐데. 교수님! 대동맥이라 지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진! 서정 교수! 장용숙 과장님께 연락드릴 기다리시면 됩니다! 박 선생님! 야, 먹어봐. 어때? 좋아, 먹어. 피로가 싹 풀리지? 응. 제가 탑팀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번에도 한승재 과장님 덕분 거라고 말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신경 꺼요. 소신껏 행동하세요. 그 은바이 보호자분? 응, 그 선생님. 이쌤 수술하는 거 보고 한승재 과장님 완전 반하셨다더니. 이쌤 되게 특이하시던데. 앞으로 재밌겠다. 이거 누구예요? 서 교수님 제 우상이거든요. 우연히 이거 발견해서 읽어보니까 찡하더라고요. 박대신 선생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박 선생님을 탑팀에 모시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외과 선생님을 외부에서 데려올 수가 있습니까? 탑팀은 독립적인 팀이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돼 있긴 하지. 자율적 지원이라고. 그래도 취소해. 자율적으로. 이 병원 내에 어떠한 파벌이나 이권에도 좌우되지 않고 그런 분을 탑팀에 모시고 싶어서입니다. 그 목표 이루자고 자네 지금 하늘 같은 선배를 제치고 기어코 앞으로 나서 보겠다 이거야? 자네가 탑팀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속이 시원하겠어?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이 탑팀에 와주신다면 채무로 넘어간 병원을 대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병원으로 분산된 환자들을 모셔오고 그분들을 후원하겠습니다. 꼭 박 선생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